살이 찌신 거예요? 스트레스 살이에요? 스트레스 조금 받아들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네. 아니. 네.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건 어이가 없어 말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유튜브 보고 50대 또 연구원분한테 해가지고 또 살해해서 또 이리 온 거잖아요. 네. 우리 집이 처음이에요? 아니, 딴 데로 가보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언니는 지금 무당이 있잖아. 네. 무당이 있는데 왜 나한테 왔어? 용하시다고 그래서. 용하시다고 그래서? 네. 용하다는 말은 네.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아. 나랑 잘 맞아야지만은 네. 그것도 전기가 잘 나오는 거야. 내가 언니한테 점을 쫙 봐볼게. 네네. 언니 주변에서 지금 네. 무당이 있게 보여. 네. 그, 동생이라든지, 네. 그, 사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친척 간에 네네. 무당이 있게 보여. 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언니, 참 언니 인생 왜 이렇게 굴곡이 심해? 어? 네. 정말 심하네. 서른 살 때는 내가 너무 잘 나갔어. 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돈이 다 나한테 안길 정도로 맞아요. 잘 나갔어.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돈이 내 손에 하나도 안 들어와. 이렇게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 다 맞는 말씀이세요. 거지가 됐어. 네, 맞아요. 산 거지. 어? 아니.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을 때 좀 집도 사놓고 어? 좀 땅도 사놓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 살았을 텐데 네. 왜 지금은 나한테는 그렇다. 언니 집이 안 보여. 언니 집이 없다는 소리야. 사람이 집이 뭐 이었겠냐면은 내 집이 없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전세 살 만큼의 그런 여력도 안 되게 보여. 그런데 있다가 희한한 게 그래도 3년, 4년, 5년, 6년 그 무렵은 그래도 내가 쪼들기는 쪼들려도 이렇게 7년 무렵 이렇게까지는 쪼들리지는 않았어. 고개만 까딱하면 나는 어쩌라는 거야. 네네, 맞아. 7년 무렵은 내가 쪼들려도 네, 이렇게까지 쪼들리지는 않았고 네. 그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누구한테 인정받는 일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언니는 말을 하자면 나한테 비치는 게 사업은 사업이되 개인적인 사업은 아니야. 네, 네. 사업인데 모르겠어. 누구한테 뭐를 내가 퍼센트를 떼어주고 하는 사업인지. 네, 맞아요. 그렇게 네, 퍼센트를 네. 떼어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퍼센트를 프로테이지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네. 근데 인정을 너무 받았는데 7년, 8년 그 무렵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무렵에 언니는 네. 나도 무당이지만 이런 말하기가 참 뻐끄럽고 부끄럽네. 또 나한테 점보러 와서 일하는 사람도 네, 또 네. 딴 데 가서 굿할 수 있고 점도 볼 수 있는데 네. 무당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네. 언니는 너무 마음이 지치다 보니 네. 참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언니도 참 불쌍하다. 어? 네. 그냥 장녀예요? 네.
내가 돈을 벌었을 때는 아 진짜 왜 이래 오늘은 내 식구들한테 퍼주기가 바빴어. 네. 이 사람도 살려야 되고 이 동생도 살려야 되고 저 동생도 살려야 되고 이 동생도 살려야 되고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다 그때 조금 언니가 정신 차려서 돈을 좀 벌써부터 보면 어떡해? 그때 내가 정신 차려서 돈을 좀 모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때 정신을 못 차렸다는 소리는 아니라 내가 내 식구들 걷어먹이느라고 이를 퍼주고 저를 퍼주고 이를 퍼주고 저를 퍼주다 보니까 어느 날 순간에 보니까 내가 돈이 없어져 버렸네. 눈 뜨고 보니까 돈이 없어져 버렸네. 네, 네.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어? 네. 그러다 보니 아까 내가 말했듯이 우리 저 집안에서 우리처럼 무속인이 있었다고 말을 했잖아. 네 맞아요. 무속인이 있었는데 네. 거기를 찾아간 자체가 내는 잘못됐어. 거기 갔다 오고 나서 확 뒤집혔어요. 네. 네. 거기서 하란 대로 언니는 다 한 거야. 네. 시킨 대로 다 한 거야. 네, 네. 무슨 일만 했으면 언니 붙여야 돼. 네. 또 언니는 한 달에 한 굿을 6~7번 한 것 같아. 그냥 작게 뭐 치성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라 그래서 무조건 믿고. 네. 그 돈이 작게 한 돈이 네, 네. 그 돈이 나한테는 조그만하게 들어오지 않고 네. 많이 들어와. 응?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돈이 1억이 있다 치면은 네. 내가 1억을 쥐고 있었어. 그러면 그 1억이란 돈을 그 무당분 네. 그 동생분은 그 돈을 알고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 네. 그러면 언니 누가 안 좋으니까 뭐 해야 돼. 언니 또 형부가 안 좋으니까 뭐 해야 돼. 언니 조카가 안 좋으니까 뭘 해야 돼. 그럼 언니는 무조건 겁이 나니까 무조건 네. 시킨 대로 다 한 거야. 없어도 빌려서 했어요. 어, 다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언니는 빚에 빚만 늘어버린 거야. 네. 그러면서 차라리 정말로 확실하게 내 언니라고 생각하고 풀어줬으면 좋으려는데 풀어진 게 느껴지지가 않고 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네. 내가 이제 인간점 이따 봐줄게요. 네. 내가 조상점을 한번 봐줄게요. 네. 시댁에. 네. 시댁의 조상집을 한번 봐줄게. 네. 이렇게 점을 보다가 묘가 없는 집은 몇 번씩 한 번씩 느낀 집이 있어. 네. 근데 언니네 집은 묘가 하나도 없냐? 네 맞아요. 하나도 없어요 시댁에. 아니 다 어떻게 한 거야? 저희 시아버님 묘가 있었는데 그 묘도 우리 형님이 묘도 다 이렇게 뿌렸어요. 다 묘를 없애고 묘도 한 개도 네, 없게 보이고 어머님도 제가 시집가서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산에다가 뿌려드렸어요. 저희 신랑 묘도 없고 네. 집도 없고 네. 어? 그러니 근데다가 우리 배고프면 밥 먹지. 네. 근데 언니는 밥도 안 차려줘. 맞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를 잘 들기를 바라는 거야? 저희 시댁 쪽으로는 서울 형님이 제사를 모시는데 저희가 다녔었어요. 근데 그분 또한 제가를 해서 오신 분이세요. 근데 어느 순간 애기 아빠가 안 간다고 하는 거야. 그 제사를 안 지내고 계셔요. 제사는 가면 항상 잘 차리셔요. 근데 어느 날 그 경찰이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그건 내가 말을 할 거고 네. 네. 제사를 처음에는 형님이란 분이 제사를 지내드리는지 모르지만 네. 제사 끊긴 지가 네. 6년 세월이 됐어요. 6년, 6, 7년 네. 내가 이래서 언니한테 말을 하는 거야. 아, 네. 그 제사 그 안테를 준 분 네. 그분을 일을 하면서 네. 그분들의 목을 잡아서 잘 풀어줬더라면 네. 언니가 여기에서 밑바닥을 치지 않았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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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네. 아까 언니가 말했지 신랑 공무원이라고 네. 공무원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네. 공무원인데 공무원 중에서도 내가 지금 신랑을 보는 말을 하는 거야. 총을 들고 있어 지금 공무원이면 네. 그러면 경찰인지 군인인지 물어보는 거야. 경찰. 네, 네. 경찰인데 당신 신랑은 경찰이라도 인정을 못 받는 경찰이지 인정을 받는 경찰은 아니라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아, 네. 어?
정치하려면 자꾸 진급을 해서 올라가야 되잖아. 네, 네. 진급을 못한다는 말을 하는 거야. 네. 어? 진급을 못하고 자꾸 밑으로 하락하고 네. 밑에서 마지 못해서 내 목숨줄 몇 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마음속에 원망이 커요. 무슨 네. 원망이 크냐면 신랑에 대한 원망이 너무 많이 크고 네. 아까 말했듯이 내 아까 그 사촌 동생이라 무당했다는 분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은 네. 내가 옛날처럼 살 줄 알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옛날처럼 살 줄 알았는데 내가 더 밑바닥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나는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희생을 했다고 하고 살았어. 희생했다고 살았는데 지금 식구들을 다 하나같이 반대로 됐어. 이제 그게 원망이 돼버린 거야. 내가 닦아놓고 내가 해줬던 것을 네네.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 네네. 언니가 이제 못해준 생각만 네네. 식구들이 다 그러니까 언니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많이 아파요. 예, 네. 자리를 잡고 있고 또 한 가지를 물어볼게요. 네. 언니가 그럴 사람은 아니야. 성격상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네. 언니 신랑 두고 언니 네. 남자 하나 비춰. 네, 맞습니다. 이 남자 왜 만나는 거야?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돈 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사업하는 분이니까 돈 버는 방법이 뭐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얘기가 됐던 분이세요. 돈 버는 방법 좀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제가. 저희 손님이었고. 언니. 네네. 언니가 그 사람한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줘. 아. 이따 전화할게. 왜 이 말을 하냐면. 네네. 이 사람한테 돈 나온다는 소리가 네. 진작에 언니한테 돈 해준다는 소리가 진작에 네. 말을 했을 거야. 몇 개월 됐어요. 그렇지? 네. 진작 했는데 이 사람은 오늘 돈 해줄게, 내일 해줄게, 네. 모레 해줄게, 글피 해줄게, 또 10월만 기다려라. 아니면 뭐 2주만 기다려라. 돈 나온다. 만나면 금방 돈이 나올 것처럼 입에 이렇게 언변력이 좋다 그래야 되지. 네, 맞아요. 언변력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네. 내가 마음속으로 믿지 말아야지 해놓고도 그 사람 앞에 서면은 네, 또 내 네. 마음이 확 변해버리는 거야. 예, 네, 맞아요. 언니, 돈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절대 돈 안 나와요. 네. 어? 돈 안 나오니 지금 언니는 네, 네. 하나의 밧줄을 잡기 위해서 네, 언니가 네. 이 사람한테 매달은 건 사실이에요. 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믿고 싶은 마음이야. 네네. 거짓말인 줄 알아요. 믿고 싶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그거 아닌 줄 알면서도 얼마나 옆에 사람들한테 돈 쪽으로 뚜달렸으면은 한 달에게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마음에 아닌 줄 알면서도 내가 끌려가고 있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네네. 절대로 아니라고. 네. 돈 안 나와. 어? 돈 안 나오고 네. 또 한 가지만 물어보자. 지금 있는 자리가 언니한테는 최악의 자리야. 네. 지금 네. 지금 자리가 맞아요. 네. 최악의 자리야. 여기에서 네. 언니가 나는 벗어났으면 좋겠어. 지금 내놓은 상태고요. 네. 겨울 딱 지나면 정리 다 하려고. 정리해서 네. 나는 이제 모르겠다. 언니는 왜 언니를 비치면은 왜 천 원을 빌려서 만 원을 줘? 그게 뭔 말이야? 아, 이자, 사채 이자 쓰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사채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네, 거야? 네, 네. 천 원을 줘서 만 원을 주는 거야, 지금. 네, 네. 언니는 여기에도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야. 네, 네. 어? 이것만 아니었더라도, 언니가 돈을 모을 텐데, 네, 네. 이것 때문에 언니가 지금 더 망가져주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저는 지금 빨리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빨리 여기서 미련 갖고 있지 마시고, 네. 빨리 미련 갖지 마시고, 네. 빨리 벗어나시고, 네. 말을 하자면 우리처럼 신가물이 그 사촌, 아까 동생이 무당이라 그랬죠? 네, 네. 무당은 사실은 언니예요.
무당사주는 언니라는 거예요. 근다고 대한민국에 다 무당하면 뭐 대한민국에 네. 무당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 그러나 사주 자체는 그 동생이 무당인 게 아니라 네. 언니가 무당이고 내가 그 사촌 동생을 한번 읽어볼게요. 맞는지. 아니 무당이 왜 구슬해야 되는데 구슬하지는 않고 왜 무당이 떨고 있냐. 떨고 있고 구판에 가서 자기는 구도 안 하고 누구한테 시키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 네 맞아요. 일을 한번 할 때 보면 그랬어. 자기는 일 안 하고 네, 네. 사람 선생님들 써서 일을 하는 거지. 네, 네. 그러니 자기가 네 집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도 몰라. 그리고 가서 그 무당 데리고 가서 당신 집에 가서 친정집에 가서 네. 뭐 만들었지 뭐 만졌지. 네. 나무 만졌어 뭐 만졌어. 조항신인가 뭔가 해서 부엌 쪽에다가 그게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정한테 떠먹고 이렇게 그 자리를 만들었었어. 그것도 있고 나무도 있어. 나무는 저희 집 그 길 나면서 그 나무 밑에서 이제 거기서 차려놓고 일을 했었지. 거기서? 네. 거기다 차려놓고 뭘 일을 했을 때 네. 내 말 잘 들으세요. 네. 이게 지금 언니한테 큰 영향을 미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분이 모셨던 네. 언니네 할머니야. 네. 언니네 할머니. 네. 근데 근데 내가 말해. 근데 언니네 친할머니는 아니래. 네, 네. 언니네 친할머니는 아니고 네. 말하자면 이북 쪽에서 넘어왔대. 네, 맞아요. 이북 쪽에서 넘어왔대. 네, 네. 근데 언니를 각별히 이뻐하셨나 봐, 그분이. 네. 각별히 이뻐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분을 모시고 나서 뭐가 자기 안 되니까 네. 다시 그것다 나무에다가 조그마한 나무에 대놓고 할머니 여기 앉아있으라고 내 모셔버린 거야. 그러면서 언니가 일했던 게 다 뒤집어져 버린 거야. 너무 무섭게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아마 말을 할게요. 네. 당신 친정 아버지 네. 이거 건드려 놓고 쓰러졌을 거예요. 한번 돌아가실 뻔했어요. 아버지가? 네. 뭔 말인지 알지? 찔찔 감옷이 걸리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사오고 계셨었어요. 어쨌든 찌찌 가무시가 걸렸던 뭐를 했던 네네, 일을 네네. 해놓고 바로 네네. 터진 일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일을 해놓고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네네. 일을 하면서 그래놓고서 언니는 여기서 일을 하면서 언니는 빗덩어리에 앉기 시작을 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네네. 또 한번 물어볼게. 네네. 신랑이 네네. 아니 왜 공무원이 미친놈이냐? 공무원이 미친놈이라는 소리는 아니 신랑이 신봤는데? 아니 신랑이 뭔 놈을 이렇게 집에 네. 집안에 네. 신의 물건을 왜 이렇게 많이 들여다놨어? 그 많이 버렸는데도 자꾸 아니 왜 들여놔? 아 지가 장군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네. 신랑이 평상시에 네. 물론 맞아요. 경찰이 장군이라는 것은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저기로 무속인은 경찰 우리가 장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네, 네. 장군은 맞는데 우리 신랑이 언니 신랑이 술 한 잔 먹으면 이게 빙의가 확 된 것처럼 눈이 돌아가. 네, 눈빛이 틀려. 틀리면서 네, 누구하고 대화를 해. 대화가 잘 안 돼요. 아니, 언니하고 대화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갔다는 그 뭐에 있다가 혼자 시부렁 거리면서. 아 맞아요, 혼잣말을 잘하는 편이에요, 혼잣말. 신랑은 거기에서 누구하고 막 대화하는 식으로다가 대화를 해. 그러니까 집에다 갖다 놓지 말아야 될 신의 물건을 네. 자기가 무당도 아니고 박수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집에다 온 집에다가 네. 신의 물건을 난동질을 했냐 이 말을 하는 거야. 아, 집안에 이러면서 모르겠다. 나는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하자면 네네. 어떻게 경찰이 신용불량자냐? 네 맞습니다. 경찰도 신용불량자인데 경찰 할 수 있어? 회생했어요. 회생. 회생? 회생은 직업이 있는 사람이 빚을 다 모아가지고 5년 안에 얼마씩 갚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지금은 3년 됐어요. 신랑 그러면 그 저기 월급에서 네. 돈이 다 이렇게 네네. 빠져나가겠네. 네네. 그러면 신랑이 언니한테 갖다 준 돈은 하나도 없네. 없다고 봐야죠. 신랑이 갖다 준 돈도 없고 네. 언니가 벌어온 돈도 없고 지금 그런 최악의 상황이에요. 뭘로 먹고 사냐? 제가 그래도 움직이면서 이제 연명하고 있는데 어떠한 결정이 안 나면 정말 크게 터질 일이죠, 지금 상황이. 터지는 게 아니라 언니는 도피를 해야 돼. 네. 도피를 해야 된다고. 근다고 해서 언니가 도피할 곳은 없어. 네, 네. 그 자리에서 언니는 당해야 돼. 그 자리에서. 네, 네. 그 자리에서 당해야 되는데 네.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뱀띠 시험 4살. 시험 5. 내년은 시험 4. 내년에는 네. 찍소리 하지 말고 사세요. 네. 내년에는 어떤 문서가 들어오기도 들어오기는 들어와. 근데 그 문서를 잘못 잡았다는 큰일 나. 문서 2개가 들어오는데 네. 문서 2개 중에서 하나를 그러니까 고심하게 선택을 해야 돼. 아, 하나를 네. 분명히 문서 2개는 들어와. 네. 만약에 이게 문서 잘못 잡았다가는 네. 언니가 도둑 소리 듣는 해야. 도둑 소리 듣는 해라고 네, 네.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그러면은 뭐 어디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내 말이 맞아 떨어졌다면 네. 내 말이 딱 맞아 떨어졌다면 네. 내년에 이 문서를 가지고 나한테 한번 더 찾아오셔.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네. 그 아까도 말했지 이미 언니는 신용불량자의 네. 신용불량자의 언니는 너무나 큰 내가 신용불량자다 보니까는 자꾸 돈만 남은 돈만 네네. 땡겨 쓴 거야. 네. 땡겨 쓰다 보니까 천 원이 만 원을 줘야 돼. 네. 그게 아까 내가 망했다고 그랬잖아. 네네. 천 원에 만 원을 줘야 되고 만 원에 5만 원을 줘야 되는 거고 네네. 이게 언니는 한 달 내내 누구 말 들어 고생 이빠이 해서 네. 고생 이빠이 해서 언니가 다 여기에서 네. 다 풀어버리고 네. 집에 갖고 온 돈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 네네. 어?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숨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집들하고 숨 막히고 네. 막말 가게들하고 숨 막히고 네. 어? 아까 그래서 언니도 모르게 남자가 돈 해준다니까 바람 피고 살 사람은 아닌데 그 돈에 혹해서 네. 나도 모르게 네.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절대로 돈 해줄 사람도 아니고 네. 이 사람 직업 없어. 착각하지 마라. 네. 언니한테 별걸 다 보여줬을 거야. 뭐 자기 명함이라든지 자기 뭐라든지 뭐라든지 다 보여줬을 거야. 네. 언니를 완전히 믿게끔 만들어 놨을 거야. 네 맞아요. 이건 도용이야. 네. 이건 도용이지. 이건 도용이지. 네. 이 사람이 실제로 갖고 있는 직업은 없어. 아 네. 알아듣겠어요? 네. 응? 네. 참 한심스럽네요. 한심스럽고 불쌍하고 답답하네요. 응? 참 친정한테도 참 효녀 노릇을 한다고 하는데 효녀 노릇을 한다고 하는데 집에 네. 장녀로서 효녀 노릇을 한다고 하는데 반대가 돼버렸어. 효녀 노릇이 내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고 내 식구들을 네.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야. 네. 진심인데 언니가 자꾸 거기서 돈을 갖다 써버리니까 네. 아버지 엄마가 언니를 신임을 못해. 이제는 네. 네. 두 번 정도 했는데 네 맞아요. 신임을 못해. 네네. 언니가 내려온다면 아버지가 아마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거야. 네. 왜 그러냐면 언니 식구들은 몇 명인지는 내가 그래 그까지는 사남매. 네. 언니 식구들은 사남매일지라도 네. 누구 하나 아버지 돈을 안 갖다 쓴 자식이 없어요. 네. 다 갖다 썼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이라면 네. 미워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 자식이 있으면 좋지만은 겁이 나는 거야. 순간적으로. 네. 또 못 갖고 못 가지러 왔나. 또 돈 달라 그러나. 네. 또 뭐 빌려 달라 그러나. 어? 네. 그래. 그리고 물어봐. 나한테 먹고 싶은 거. 그러면 지금 제가 최선의 방법은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와야 그리고 거죠. 아니. 네. 옛날에는 말을 하자면 네. 고급진 자리에서 고급진 옷을 팔았던 사람이야.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을 내가 보자면 네. 가게는 불명이 있어. 네. 근데 시장에서 옷대다 팔아? 그 회사가 시장에서 옷대다가 라벨 붙여서 나 장사한다. 암초기야. 나 좀 진짜 잘 보네. 네 맞아요. 내가 이런 말 할 수 없는데 사장님 스타일이 원래 시장에서 크신 분인데 그 브랜드 이름만 따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완사입해가지고 맞아요. 거기에서 저도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되게 힘들어요. 제가 그래도 거기에서 언니나 되니까 곧 팔고 있는 거야. 입담으로 언니 능력으로 네. 어? 그 누가 입어 그 옷을 네.
네, 맞아요. 어, 그다고 80대, 90대 아줌마가 그거 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네. 그 아줌마들이 옷 입는 걸 갖다가 놨는데, 누가 그래서 파냐고. 어? 맞아요. 옷이 형편없죠. 제가 먼저 했던 거. 선물 받아고 웃습니다 나네요. 어? 그리고 네. 신랑이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 왜 애들만 보면 싸워요 이렇게? 네 맞아요. 신랑 애들만 네. 보면 까짝까짝까짝 건드려서 네 맞아요. 울려. 어? 손주한테도 그래요. 조카 손주한테도 괜히 건드려가지고 왜 이래? 이것은 웃을 일은 아니고 네. 웃을 일은 아니고 신랑 집에 신기가 많이 있는 집안이고 네. 그리고 이상의 조상이 먼저 치고 들었는데 네. 한번 물어볼게. 네. 그 내 정신 반 나무 정신 반으로 살았던 여자분이라고 그러셔. 신랑 누나인지 신랑 동생인지 누님. 네. 근데 이렇게 아파트처럼 보여. 네. 아파트처럼 네. 보이는데 거기서 순간적으로 네. 뛰어 내리게 보여. 맞아요. 어? 12층인가에서 내리죠. 어, 뛰어 내리게 보여. 네, 맞아요. 이분이 원래는 집안의 짐을 다 지고 가셨어야 될 뿐이야. 네. 근데 이분이 살아 생전도 많이 아팠다고 그러시네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1년 우울증 걸리셔가지고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네. 마음적으로 네. 많이 힘들게 살았던 분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 네. 그 말은 고 네. 우리처럼 신의 가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지라 아, 네. 사람인지라 네. 자기 인생을 편안하게 살지를 못했다는 말을 하는 거야. 아, 네, 네. 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시장 장사 그만해. 언니는 좋은 가게 두고 그 좋은 가게에 있다가 네. 막말로 시장 물건 띄워서 파는 네. 딱 그거 그 옷을 팔고 있어. 언니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 조상이 아니라 신이 있다 치더라도 네. 이 옷은 아무도 안 사가지고 가. 네. 만약에 사고 간 날은 누구 말대로 내가 오늘 진짜 대박 꿈을 꿨구나. 네. 그 생각을 하고 사라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네. 어? 네. 또 물어볼 말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 그러면 저에게 제가 앞으로 의류를 계속 해도 되는 건지 다른 브랜드를 잡아서 해도 되는 건지 브랜드를 잡으세요. 브랜드를 잡으면 전화 해봐야겠네. 아까 손님땀에 내가 손님땀에 흥분해가지고 네. 무음을 하는 것도 까먹고 지금 네. 정신을 못 차려. 어? 근데 브랜드를 잡아서 하세요. 그럼 제가 앞으로 하는 게 뭐 의류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의류 하세요. 의류가 맞아요? 예. 저는 무라고는 상관이 없나요? 없어요. 아, 네. 차라리 네. 의류 쪽으로 하세요. 언니가 이렇게 네. 이쁘장하게 곱상하게 정말로 양귀비 뺨칠 정도로 생겼지만 어? 무라고는 언니가 네. 그다지 맞지 않는 사주야. 뭐 그다고, 커피 뭐 이런 것도 안 맞는 사주인가? 아, 그러니까 네. 의류 쪽으로 가면 어? 네. 응? 3대라도 내가 네. 모르겠다. 언니는 훗날에 나랑 연인 되면 네. 나랑 연인 되면 한번 우리 집에 찾아와. 개인적으로 네. 찾아와. 네. 개인적으로 찾아오면은 네. 내가 뭐를 크게 뭐를 못 해주지만은 산에 가서 등등등 한번은 네. 그걸 해줄게. 왜 이 말을 하냐면 아까 그랬잖아. 가족 때문에 많이 희생하고 살았어. 네. 근데 희생하고 살았어. 네. 가족 때문에 많이 희생하고 산 게 너무 불쌍해. 근데 가족 때문에 희생하고 살다 보니 네. 다 망해서 가족을 또 다 망하게 만들었어. 네네. 근데 언니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야. 네네. 좋은 언니가 되고 좋은 누나가 되고 좋은 이모가 됐다가 어느 순간에 미친놈 이모가 돼버린 거야.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미친놈 이모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미친놈 이모가 돼버린 거야. 응? 또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희 딸이 있는데 웃기다. 잠깐만요. 내가 먼저 말할게. 네. 내가 했잖아. 틀려도 내가 틀리고 맞춰도 내가 맞춰. 네. 희한이는 왜 머리에다가 뭐 꼽는 거 네. 꼽는 걸 좋아하고 왜 말풀을 잡고 고를 보고 뭐 하는 거야 얘? 어? 얘 학생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 공부해야 될 때 아니야? 네네. 네. 공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다가 네. 이게 뭐냐 거울을 봤다가 네. 내 공주야?
그러니까 되게 아주 바빠요. 뭐 학교에서 하는 뭐 무슨 모의 재판인가 뭔가 그거에서 또 연극해가지고 그것도 자기는 또 연극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연예인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또 그들이 또 한 번은 또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애가 끼가 많아요. 그래서 노래도 팝송대회 나가서도 최우수상 받고 막 이러니까 또 자기 노래를 해야 되겠다고 막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많이 지금 공부할 시간이라 지금 요 때밖에 없다 시기가 일단 공부를 하고 나중에 해라 제가.